자, 오늘은 그 골로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골로새서 1장 조금 더 단축하기 위해서 2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골로새서를 쭉 단계단계 공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골로새서 먼저 첫 번에 읽었을 때 이 골로새서가 뭐냐? 이 골로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주권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주권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우리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주권. 이 주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여기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마음에 깨닫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주인인 것을 그 다음에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뭐 되신다고요? 주인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우리 주인이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누구였었냐면 첫째는 마귀요.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우리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뭐라냐 하나님이 뭐라거나 관심 없고 내 생각이 어떤 것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나에게 영접했다는 말은 그분을 이제부터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의 이제는 주인 되신다. 이걸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부터는 누구 말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말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잠깐 교제하면서 우리 김대웅 형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 우리 김대웅 형제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종입니다. 자, 주종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 되신 김대웅 형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어이, 형제. 저기 가서 물 좀 그 질어서 저 통에다 가득히 채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그 물 채우는 게 내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에이, 내가 왜 물을 채워요? 그냥 옆에다 놓게요. 자,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지, 아시죠?
종이 됐다는 말은 그분이 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종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라고 말로는 나의 주님, 우리 주님 그러면서도 모든 게 내 생각에 따르면 주종 관계가 성립이 돼 있어야 안 되세요?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주권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인이 나의 생명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포도나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포도나무를 확인했는데 지난번에 포도나무의 적을 우리 겨울에 막 지나서 봄에 우리 김금동 형제님이 우리 저 포도나무에 아니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게 뭡니까? 머루나무에 네 군데 적을 붙여놨어요. 그런데 이 우미 새싹이 날 것 같았는데 두 개가 안 나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두 개는 나겠지. 가만 날마다 얼마나 관심인데 날마다 가서 우아래 아침 저녁으로 가서 쳐다봐요. 하나가 또 점점 말라면서 죽어버리더라고요. 하나는 싹이 난 것 같아. 싹이 날 것 같아. 나는 것이 아니라 날 것 같아서 하나는 생명이 있겠구나 하는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것마저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적이 붙었다는 말이에요? 안 붙었다는 말이에요? 안 붙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 움이 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싹이 안 나서 붙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나중에 좀 지켜보니까 생명이 안 열렸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주인이 되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그분의 생명이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날 것 같았는데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가 뭔 말이냐면 구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정말 옛날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한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이미 말하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제일 먼저 증거가 뭐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은 본인이 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있는 걸 누가 잘한다고요? 자기가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는 내가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니? 정말 있어? 나한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적목된 것, 적붙임을 된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인가 지지난 주 벌써 2주 됐네요. 아 이거 쓸모없어 하고 김우겸이 다 잘라 세자 새싹이 막 나요 안 나요? 새싹이 막 나는데 그것은 포도나무예요? 머루요? 머루나무에서 포도 적을 붙였는데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그 머루에서 다시 새싹이 나. 뭐가 나는 거예요? 그건 절대 포도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가 나는 게 아니고 머루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또 다시 우리 형님이 또 잘라서 새순을 또 갖다 또 몇 개 많이 붙여놔버려요. 그 중에 하나 살게.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이 많이 붙여라고 해서 여섯 일곱 개를 막 붙였어요. 아 처음에는 보니까 새파란 게 딱 붙여서 이건 잘 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니까 그 움이 이제 나와야 된대 살았어. 근데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움이 다 죽은 것 같아요. 움이 다 말라가네. 야 이거 참 이렇게 적붙임이 되기가 어렵냐. 그걸 보면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게 힘드냐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가 싶었는데 아닌 거예요. 생명이 있는가 싶었는데 아닌 거예요.
왜?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그런 구원받은 역사와 또 막 이단에 빠지는 거, 실망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주님이 너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주님이 너희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 안에 거하라. 그분의 생명 가운데 너희가 붙어 있어라. 이것을 권하는 책이 뭔 책이라고요? 골로새서라의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바로 이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 주인임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라 하고 말하는 게 골로새서라의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에서 첫 시간을 갖고 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주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을 이제 1장 2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요, 실제로 이 감사하는 삶이 굉장히 우리 구원받은 그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감사하는 것처럼 그게 삶 속에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안 그래? 자, 따라서 하세요. 예배 시간에 감사드리는 삶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 감사의 말과 삶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정녕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골로새서입니다. 여기가 여기 바늘 보입니까? 자, 여기가 골로새서예요. 여기가 골로새서인데 실제로 이 골로새는요, 아름다운 강을 끼고 이렇게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도시가 강을 끼며 형성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 김재가 이 자리가 아니야. 내가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옛날에 태어났으면 여기 김제 씨가 여가 되려고 할 때 여기는 아니라고 말했을 거예요. 왜요? 여기 이 김제는 시가 되고 도시가 된 이유는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아세요? 일본 사람들이 왜 여기에 도시로 만들었어요? 여기 다 창고 짓고 못해서 여기서 김제 망경에 쌀 빼가지고 군산으로 해서 일본으로 실어 가려고 여기다 만든 도시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클 수 있는 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정상적으로 클 도시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쪽은 어디냐면 원평이에요. 원평에 시가 형성돼야 돼. 거기에 뭘 중심으로? 동진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돼야 거기가 커져. 산과 강과 도시를 끼면은 그 도시는 커져요. 그런데 이 동진강이 저 원평의 그 상류에서부터 보면은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는 거기가 설령 생긴다 해도 대두시는 못 될 형이에요. 자, 오늘 좀 풍수지리 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이렇게 이 김제가 강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강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어떤 강이 있냐고 김제 씨를 제가 둘러보니까 역전 뒤로 무슨 천이요? 예? 월천인가 뭐 요만한 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중심으로, 강이 아니라 돌을 중심으로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당시 지금 이야기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골로새나 그 당시 라오디아게나 헤블 그 누구냐 저기 빌라델피아죠. 거기에 이제 그 빌라델피아를 헤라볼리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런 그 새 성들이 새 그 도시들이 바로 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강을 끼고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강 주변에는 뭐가 비옥해요? 땅들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평야가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김제는요 강을 끼고 되지 않았지만 뭐가 펼쳐져 있어요?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제에 살면 대도시는 안 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는 도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김제가 부자는 못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 도시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하게 여기고 김제에 있는 걸 감사하게 살아요. 자,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라오데아 교회나 그 당시 이런 그 나라들은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목축업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인 그 당시에 이제 그 옥토가 많기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골로새가 이렇게 잘 살던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옛날 김제가 굉장히 잘 살던 도시 아니에요? 예? 이 농사를 중심으로 살던 시대는? 그런데 1세기 말 그 골로새 지역에 두 번의 큰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 그 큰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우리 한국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이부가 뭐다 우리 팍 한번 붙지 이래. 붙어가지고 남아랄 게 있어요 없어요? 붙으면 너 죽고 나 죽으면요 그때부터 한국은 빈민국이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전쟁이 터지면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한국에는 전쟁이 터지면 안 돼요. 전쟁이 터지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 도시는 그 나라는 완전히 쇠퇴해지고 곤두박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 이 골로새에서 바로 이런 그 대지진이 두 번이나 일어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그곳에 이제는 완전히 그 경제가 쇠퇴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쇠퇴에서 얼음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 골로새에 살고 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서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왜? 골로새가 완전히 쇠퇴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어디 다닐 데가 없으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도 그 당시 풍요를 누리고 있는 에베소 쪽. 이 에베소에 한마디로 본벌로 가는지 먹고 살려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이, 바로 이, 그,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갔다가 거기서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갔다가 사도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바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니까 고향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들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에베소에 와서 나는 이래에 그도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데 쇠퇴해진 그 골로새에 우리 부모들,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그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이 복음마저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바브라가 바로 이 골로새에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는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으면서 골로새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생겨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영적으로 굉장히 몇 차례 도와주었어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양육하면서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가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골로새가. 왜요?
쇠퇴해져서 굉장히 어렵고 날마다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때 놀라운 생명의 복음이 들으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그들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골로새서 1장 그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실제로 이 쇠퇴해가는 골로새시의 복음은 새로운 소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 이 나그네 여정은 힘이 들더라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어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골로새 도시의 복음은 새로운 소망이 되었는데 그러나 복음만 받아들였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구원만 받았다고 스스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구원받은 지 뭐 5년이 됐는데요. 나는 구원받은 지 20년이 되는데요. 구원받은 데 20년 30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분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구원받은 지 1년 2년 짤막한 시간이 되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 정말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살고 싶을 때 그들은 급속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성도는 구원받은 지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애들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핵심적인 그 저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온다면 그건 가짜예요. 틀림없이 가짜예요. 왜요? 우리 저기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 자, 미래가 배고파요. 우리 저기 아이자매. 아이자매? 미래가 배가 고파. 찾는 게 뭐예요? 찾는 게 뭐예요? 저 미래가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었냐? 자, 미래가 이제 배가 고파. 그런데 엄마 저기 태능 가가지고 돼지고기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마 미래가 엄마 저기 하루집 가서 고기 사줘. 그래요 안 그래요? 미래가 지금 그러고 있다면 차는 이상해. 차는 뭔가 비정상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엄마 쭈쭈. 그래 안 그래? 엄마 젖죠. 이 배가 고프면은 젖을 안 주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지 않나 말이에요. 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읽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마음이 울지 않냐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서령 내가 그 읽을지 모르면 듣고 싶은 마음이라도 와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읽어서 그걸 깨닫고 그것을 양식이 안 되면은 아 내가 모임이라도 부지런히 찾아서 앞에서 강단에서 들은 말씀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잘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와요 안 와요? 그런데 모임에 나오는 것도 그냥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냥 어디 모임도 그냥 아이고 별 수 없이 나오고 그러나 말씀은 그냥 듣는 동 마는 동 이게 뭔 생명이 거듭났다고 하는 설교 쓰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단에서 실제로 어떤 때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짐을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새겨드립시오. 왜요? 서령 적붙여 젖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짜라면 그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다 그렇게 될 때는 비극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안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요. 세상에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지. 뭘라고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고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이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사도바울이 계속 말하는 말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느냐, 너희 생명이 주님에 비해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너희가 젖이 나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으면 젖이, 생명이 젖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풀이, 이 화분의 풀이 지금 생명의 근원이 흙에 뿌리가 내리세요 안 내리세요? 생명이 되는 데는 뿌리가 이렇게 흙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흙에서 수분과 생명의 양식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유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일주일만 물 안 줘보고 아무것도 안 줘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건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실제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부침이 되어 있지 않냐면 그는 영적으로 말라 죽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골로새서 바로 이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구원받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확실히 알고 주님이 너희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가를 확인하라.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원만 받았지 이 신앙의 성숙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먹으니까. 우리요. 어디 애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자 우리 저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 같이 풀만 먹고도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풀만 먹고도 잘 사는 사람 있는데 요즘에 다이어트 한다고, 내가 다이어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다이어트 한다고 그냥 나는 그냥 다이어트하고 몸을 빼야 돼요 해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점심만 먹어. 정신만 먹으면서 또 거기다가 또 뛰고 움직여 하다 보니까 삐쩍 말랐어.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너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런데 아니요 나 타이트라 괜찮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럼 말라 영양실조로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어린아이는 젖을 구하지만 어른들은 뭘 구해야 돼? 때때로는 너희 몸을 위하여 성경에 보면 계기도 조금씩 뭐라고 해서 안 하겠어요? 안 뭐라고 했어요? 에? 거기도 가끔, 에이, 내가 또 육신적인 이야기하는. 아, 이왕에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 바로 이제 가끔 가다 보면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놓은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튼튼하고 자라가기도 한다, 이 말이야. 우리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동양인 중에서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야, 신실이 너희들나 작지, 다른 사람은 커. 지금 금방부터 우리는 작은데요. 그런 것 같아.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못 살았어요? 진짜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 김영수 부처님 저기 저 누구냐 우리 저기 최계동 형님도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키가 작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못 먹고 살아서 키가 작아요. 안 컸어요. 자 우리가 못 먹고 살던 것을 이제 열심히 허리띠를 쫄려매고 잘 살게 만들어서 자식들은 손자들은 먹여야 안 먹여? 그러니까 커요 안 커요? 따라서 하세요. 잘 먹으면 잘 큰다. 이건 진리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먹으면 잘 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을 잘 헌신하고 먹으면 영적으로도 팍팍 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나는 오래됐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지 오래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마지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삼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골로새서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잘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에바브라가 이 그 에베소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 디도도 많이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 에바브라도 많이 배우지를 못했어. 많이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구원받고 복음만 갖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고향 와서 전도를 했어. 구원은 받았는데 요 양육
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참 이건 저에게도 책임인데 여러분의 각 부서의 리더들도 내가 배운 경험들이 없으면 가르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우 가르치는데 어려워진다. 뭘 어떻게 가르치는 뿐에 나이만 먹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지런히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냐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고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배워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쳐야 돼. 근데 에바브라가 그걸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골로새에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잘 양육을 못 지키니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됐습니까? 계속 이 보니까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영기주의가 들어오고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짓 말씀을 막 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단적인 교리에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 여화증인들은 보통 뭘 증거합니까? 우리는 한날의 소망은 없습니다. 한날은 14만 4천으로 끝났고 우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소망은 이 땅입니다. 천년 왕국. 그런데 그 이 땅에서 사는 천년 왕국이 성서적으로 잘못되세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자녀교육 할 때 들었죠? 거의 짝퉁은 완전히 다르면 짝퉁이 아니라고 했어요? 정말 비슷한 98.9%가 같아야 짝퉁인 거예요. 제가 이 네팔에 가서 큰 마켓을 가봤더니 신라면이 막 이렇게 쟁여 있는 거예요. 신라면. 와! 한국에 신라면 저기 있다. 야,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올 필요 없이 여기 사자. 그랬더니 그 네팔에 있는 두루바라고 하는 그 형제가 씩 웃더니 이거 짝퉁이에요. 야, 이거 신라면이고 이거 한국말도 다 써 있잖아. 그래도 짝퉁이에요. 어떻게 짝퉁이냐? 그랬더니 이건 뭐냐? 이게 중국산이래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중국산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글자가 이렇게 좀 조잡하대요. 이렇게 또렷하고 글자가 이렇게 뭔가 그 우리가 프린트로 하면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좀 조잡하대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들은 깨닫더라고요. 이 짝퉁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그만큼 만약에 우리나라가 강하다면 그거 막 재수하고 막 그거 변상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하도 큰 소리 치지만 약속 국가라 중국한테 따지를 못 오는 거예요. 에이?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중국한테 큰 소리도 못 오고 살아. 에이? 적어도 우리 중국 걸 우리가 그렇게 짝퉁을 만들었다면 중국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재수해서 보상받아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말도 못해. 자, 좀 이상하게 흘러가네. 이렇게 짝퉁은 98.9%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에서 성경과 완전히 다르면은 짝퉁인 것이 표가 나요 안 나요? 금방 이단인 것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왕국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세대주의적인 입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달리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교회의 역사는 하늘의 영광이고 이스라엘 역사는 천년 왕국 이 땅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빼버리면 이 성경에 이 땅의 영원한 삶, 천년 왕국의 삶을 그대로 성경 가르치면 미혹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짝퉁은 정말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정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이래서 이단들이 생겼는데 이 골로새서 성도들이 바로 이런 짝퉁 이단들이 수없이 많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골로새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봉착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을 받아들였다고 너희가 장당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걸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았다고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삶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서 살 때는 거짓말도 하고 좀 사기도 쳐고 해야 돈이 잘 벌어요 안 벌어요? 그죠? 거짓말도 않고 좀 세상적으로 살아야 돈 좀 버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성령의 마음 가운데 사니까 정직하게 하면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생활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 그냥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고 이 가정이 부유하게 되시고 이건 육신적인 복이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구원받은 게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때로는 구원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기도 해야 안 해요? 합니다. 이건 덤이에요. 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덤이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좋게 해주는 것은 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 이 말. 이걸 구하면은 우리가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너희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다. 너희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삶은 여전히 어둡고 미래는 불투명할 수 있다. 자, 지금 골로새서가 지진이, 대지진이 두 번이나 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앞으로 미래가 밝겠어요? 어둡겠어요? 어둡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너희 미래가 막 좋은 게 아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대신 너희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 이건 말입니다. 너희 환경과 너희 생활은 어려울지라도 하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 그 세 가지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선물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 선물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세 가지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여기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소망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래서 이 선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어둡고 답답하고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힘이 들지만 너희가 믿음, 소망, 믿음, 사랑,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첫 번째, 믿음 때문에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대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 어디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어떤 그 저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아이 뭐 몰라도 덮어놓고 믿어 그래.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믿으면은 껍질만 보죠. 성경은 열어놓고 봐야 믿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 실제로 이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이해 가십니까?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립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이걸로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화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제가 서울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한국의 그냥 반수 이상이 서울로 가서 살으니까 서울로 가잖아요. 예? 그 서울이라고 하고 서울, 부산, 대전인. 그러나 서울, 부산, 대전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기 좋은 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서울, 부산, 대전이 아니라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한번 따르세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우리가 제일로 살기 좋은 것은 예수 안에서 삽니다. 따라서 하세요. 제일 살기 좋은 것은 예수 안에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어저께 자녀 교육을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어야 되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 그 홈피에 올려놓으면 다 들으세요. 자, 어찌하든 간에 살기 좋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말씀들을 쭉 보면은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충만해져 있으니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풍요의 믿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을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 때문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 4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말씀이 성숙하게 되면 반드시 맺히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열매입니다. 자, 뿌리를 심어서 새 생명이 났으면 거기서 뭐가 열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나가서 보면은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열매를 별로 안 맺었어요. 왜? 김형님이 다 따내버렸어. 다 놔둬도 아까운데 따내버렸어. 크게 잘 되라고. 그 남겨진 거. 근데 아, 올해 포도 많이 열었네. 포도 많이 열었다고 따먹지 마요. 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저기 뭐냐, 조금 크면 내가 봉지로 다 싸놔버릴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다 익은 다음에 성도들이 한 점씩이라도 먹게 기다려요. 용전기에 기다려. 따먹지 말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부 이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은 우리가 뭘 보기 위하여 심고 갖고 오냐면 열매 때문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뿌리라면 사랑은 열매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이 믿음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면은 사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란 자기 유익을 구체하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해가지고는 영적으로 기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조그마한 경험 속에서 자, 돈이 좀 생겼어요. 돈이 좀 생겼어요. 아, 이 돈이 생겼는데 뭘 먹을까? 보니까 비싼 고기를 먹어야 돼. 혼자 가서 고기를 시건 막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 그럼 배부르다거나 하죠? 집에 와서 누웠어요. 행복하던가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걸 썼을 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우리 김과영님이 진짜 그냥 겨우 풀만 먹고 고기를 한 번도 못 얻어먹는 것 같아요. 삐짝 말려가지고. 그래서 형님 이러셔. 우리 가서 고기 먹읍시다. 해가지고 내가 같이 놓았어요. 자, 집에 와서 누웠을 때 마음에 행복하게 와요, 안 와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나를 위하여 쌓아놓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하냐고 누구의 유익을?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랑의 열매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바로 여기에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젖어 흘러넘치는 사랑,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아카페적인 사랑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 적어도 성도인들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근데 나보고 밥 한번 먹자 보라 하네. 뭐 나 부담되게 고기 사주려고 하네요. 저기에 가가지고 저기 뭐야 가락국수라도, 예? 수제비라도 그거 같이 먹고 나누는 게 그게 사랑은 나누는 열매라 이 말이야. 참 내가 입으로 벌어서 먹다니까 이게 참 찜찜한데, 예? 우리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살자 이 말이야. 아멘. 오늘 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해서 이제 또 서로 오늘 그냥 이따 저녁에 전부 그냥 다 수제비 먹다고 다 부르면 큰일 나니까 천천히 합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저 뭐냐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박영님이 아 우리 김직기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는가 모르고서 우리 가끔 그런 말을 하여 안 해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오판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로마서 5장 5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해요? 내 안에 사랑은 어디다 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사랑을 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부음받은 이 사랑을 넘치게 나누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면 사랑이 넘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거 꽉 숨겨놓고 다른 사람만의 사랑만 왜 사랑을 안 퍼? 왜 사랑을 안 푸냐고? 이랬나 이 말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퍼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에 있는 것들을 퍼나갈 때 사랑의 열매가 꽃피워지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이 아무리 열악해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악해도 내 자신이 열악해도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무 없어서 사랑을 못 베풀어요. 내가 고기 사두려고 안는다니까? 뭐? 칼국수라도 좋단께? 이해 가십니까? 내가 없으니까 사랑을 못 베풀어보는 것이 지금 내가 이 사랑을 현실적으로 말해서 지금 먹는 걸 자꾸 이야기하지만 제가 먹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나누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안 하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왜 이렇게 없는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뭘 부어넣었다고요? 사랑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은 안 해놓고 왜 다른 사람 안 되나? 이 말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부터 성경에 오직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을 받고자 하면 먼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부터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 사랑은 꼭 제가 지금 오늘 먹는 음식 이야기하니까 수제비 고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누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으면 오늘 오후에도 신방을 가십시다. 네. 전주에서 저기 뭐냐 수술해서 우리 윤 모친님이 수술해서 했는데 사랑하는 나가서 시간을 투자해서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얼마든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나누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엄마 여기까지 이야기하다 보니까 길어져 버렸네. 통과 통과 통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소망 때문에 감사하라.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준 소망을 인함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여기 보면 사도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 이유 세 번째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소망이 감사함에 살 수 있는 이유냐면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단테 신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단테 신곡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단테가 지옥을 갔대요. 성경에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나올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어떻든 지옥을 갔다 왔대요.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대로 믿고 자 어쨌든 간에 이 지옥을 갔다 왔는데 정말 지옥에 가보니까 무섭더래요. 너무너무. 그런데 지옥에 딱 가니까 지옥 문 앞에 딱 글귀가 써있는데 지옥문이라는 글귀는 그것은 성경에 그 옛날에 그 조각가들이 만드는 것이니까 있잖아요. 지옥문에 대해서. 근데 거기 앞에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딱 그 지옥문 앞에 만들어놨는데 요즘에는 학교 문 앞에다 다 만들어놨더라고요. 생각하는 사람을. 그러면서 여러분 출세하려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생각하십시오. 지옥문 앞에다 공부 잘하라고 그거 만들어놨겠어요?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어놓은 건데 사람들은 엉뚱하게 학교 앞에다가 출세하라고 세상적인 걸로 끌어놨어요. 실제로 어찌하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 단테 신곡 같은데 보면은 지옥 문 입구에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희망이 단절된 곳이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 소망이 없던 골로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소망이 왔다 이 말.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이 들려지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이 복음의 소망이 떨어져서 그들에게는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천국의 소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삶이 괴롭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리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두운 삶들이 와요 안 와요? 정말 원치 않냐는 일들이 많이 와요. 아이고 세상 살기 싫어. 이런 어두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 말. 그러나 그때마다 눈을 딱 들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망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말은 그분의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두운 환경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사랑, 소망을 주셔서 현실은 어둡지만 감사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현실은 어둡지만 지금 아까 골로새서의 현실이 어둡다고 말했죠. 현실은 어둡지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힘을 얻어라. 너희가 용기를 얻어라. 기쁨을 얻어라. 너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네가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가 안 나오지. 그러나 소망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은 이런 내용이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냐 그 말.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소망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우리가 전도에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입니다. 어제 이 자녀교육 그 시리즈를 쭉 8시간이나 그 우리 성형제를 통해서 하는데 그 자녀교육 속에서 참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우느냐면 제가 출애굽기 18장 10장을 공부하면서 제가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도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장정만 떠나라. 그리고 너희 어린 것들은 애굽에 남겨놓으라. 저는 그 말씀을 제가 해석하고 풀어갈 때 실제로 너희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들에게 전도하면 집에서 핍박하고 막 아주 짜증내고 그러는데 뭐라고 전도해? 놔둬. 그들은 놔두고 너희들만 떠나라. 이 해석으로 제가 많이 설교를 했죠. 그런데 어제 그 형제 다른 쪽의 성도들은 해석을 들으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젊은 세대들, 근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노인 세대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예, 오늘날 수요집회 때 둘러보면 젊은 세대들은 점점 수요집회 참석을 안 씁니다. 왜요? 직장이 바쁘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또 막 뭐라 가지 막 밤늦게 일해야 된다. 핑계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여러분의 양심에 놓고 생각해 봅시다. 나만 바쁩니까? 나만 바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바쁩니까? 다른 사람은 바빠요 안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내 생활을 쪼개는 것이 믿음의 도전입니다. 세상으로 바빠도 그것을 포기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일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모임에 별로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50대 50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하는 말이 너희들만 예배드리라. 너희들만 예배드리라. 너희 어린 것들은 애굽에 남겨두라. 자, 그거 하면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이기를 힘쓰는 세대가 진짜 모이는 사람만 모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 세대가 사라지면 안 모이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어저께 우리 낙구미한테 야, 젊은이는 이제 수요일 날 빠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 세대가 가면 이제는 수요일 날 집회도 없어지지 않겠나 그랬더니 저는 잘 모이는데요. 그래서 내가 아멘 그랬어요. 저는 잘 모이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가 한 세대가 예배드리고 한 세대가 모임을 힘쓰다가 그 세대가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안 모이는 세대가 있을 때 그 집회가 지속되겠어요? 없어지겠어요? 평소에 수요집회는 별로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안 나오는 게 일수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전 세대가 싹 빠져나왔을 때 에이 수요일날 바쁘니까 그거 없이 버리지 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점점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던 시대의 세대가 빠져나가면 다음 세대는 없어진다 이 말. 그러니까 사단은 긴 안목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 말. 젊은이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바쁘게 하면서 모임을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 50년만 기다리자. 아니 그럴 것 없어. 20, 30년만 기다려. 20, 30년만 기다리면 잘 모이는 김영재님은 주임나라에 가버려. 저도 주임나라에 가버려. 20, 30년만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저도 가요? 그러면 그 모이던 세대가 떠나면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야 이거 뭐야 몇 명 모이다는 데 그냥 없애버리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여러가지 이런 걸 집회를 젊은이들이 점점 모임을 패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핑계대면서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강하게 도전하면서 내가 목이 잘려들어도 주님 앞에 나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좀 살면 안 되겠습니까? 요즘엔 그런 세대들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도전 세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여호수아와
그 당시 믿음을 잘 지켰던 장로들의 세대는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가고 죽었고의 말.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만 남았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만 나왔을 때 어떻게 되세요?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로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참여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기를 패하고 점점 이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패하게 될 때 이 나라는 망할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망해서 여러분이 돈돈 하는 것보다는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되니까 이웃나라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물 기르는 일, 장작 패는 일, 그 다음에 창 만들고 칼 만드는 일, 이런 3D 업종만 이 노예들에게 맡겼어요. 잡아와서.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급 일만 했어요. 고급 일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마음이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나님의 이웃의 강성한 더강성한 나라를 끌어다가 이스라엘 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3D 업종 일하던 노예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칼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창 만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장작 패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3D 업종이 다 없어지니까 누가 칼 만든 사람이 없고 창 만든 사람이 없고 그걸 날려줄 사람이 없어요. 왜? 고급 일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쫄딱 망하죠. 적군에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들이 그 나라에 끌려가서 종노릇을 행하게 되었더라. 이해가십니까? 자기들이 3D 업종을 하게 되었더라. 우리 한국의 요즘에 3D 업종들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절대 3대 협정을 하고 고급 펜떼놀이만 하려고 합니다. 아주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라가 죄가 강해질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한 번에 치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때 이 나라는 하루아침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노예가 될 겁니다. 이웃나라의 노예가 돼서 그때 우리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종노릇을 하게 되는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따라서 하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성경은 아무리 봐도 우리 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우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참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점점 우리가 어두워지고 잠자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문 앞에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하고 점점 세상과 어울려 살고 죄 가운데 빠지고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신을 차리고 적어도 우리가 집회만은 부지런히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모임을 부지런히 참석해서 깨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내 말로 제발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